기토의 물상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토는, 상징 및 회귀 조건을 보면, 기토는 정원과 같다. 정원과 같다. 그래서 정원은 꽃나무를 심어서 집안을 아름답게 한다. 정원이 효용 가치를 발휘하면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고, 적당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면 전지 가위로 다듬어져야 된다. 특히 이, 무토에 비해서 기토는 이 뒤에 화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단.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고 아름다운 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고, 전지 가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다듬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기토에게서 나무는 사회적인 명예죠. 당연히 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토에게서 나무는 사회적인 명예를 의미한다. 관이죠. 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한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물은 토국수로 재물을 의미하죠. 화는 화생토, 인성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의미하고요. 전지가에는 토생금, 자기가 식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거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이 없으면 정원에 꽃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는 형국이죠. 그렇죠? 수가 없으면 물기가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재물이 없죠. 수가 재물이 없으면은 교육 잘 시킬 수 있나요? 못하죠. 키울 수가 없어요. 화가 없으면 꽃을 못 피워요. 그렇죠? 화가 없으면 나무가 꽃을 못 피우죠. 그 다음에 금이 없으면 잘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꽃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산에 꽃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꺾여질 수 있지만 집에 있는 꽃나무는 꺾여지진 않는데 잘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쁘지 않죠. 않을 수가 있죠. 자, 기가 하나 더 있으면 집안이 두 개인 형국이다. 그래서 정원이므로 합쳐지지 않아 별개를 본다. 즉, 기토가 정원이기 때문에 집에 딸린 정원이다 보니까 기토가 두개 있으면 집안이 두 개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토의 물상론 쪽에서 한번 볼까요? 기토는 을목이 뿌리내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갑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갑목은 너무 크죠. 그래서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풍수학적으로도 이제 집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큰 나무가 집에 있으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집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위압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거 아니에요. 갑목은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의 기운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나무 같은 것도 집에 심어져 있으면 안 된다. 큰 소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터가 뭐 몇천평 되면 상관없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는 큰 나무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늘도 지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서 을목은 이제 작은 목이잖아요. 꽃나무, 과수나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은 환경이지만 갑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토에게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각기압토는 하죠. 원곡에 갑목이 있어도 경신금이 다듬어지거나 이식시키는 경우는 길하다. 자, 경금 있으면 이 갑목이 통제당하죠. 신금은 통제를 못해요, 갑목은. 신금은 면도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면도칼로 갑목을 큰 소나무를 칠 수는 없잖아요. 경금은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목을 다듬어 줄수 있기 때문에, 기토의 경국에 갑목이 있는데 경금이 있다. 그러면, 나무를 따듬으면 되니까 크게 못하게, 그냥 위에 쫙 잘라버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토는 남녀 모두 부부 인연을 맺어야 재물이 안정된다. 왜 그럴까요? 남자의 경우는 수가 있어야 비옥과 땅이 될수 있죠. 그죠? 남자가 기토라면 토국수, 재성이 수죠. 근데 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있어야 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물기가 있어야만 땅이 자랄 수 있죠. 과수라든가 꽃나무가. 여자의 경우는 목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 여자가 기토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목이겠죠. 근데 목이 없어요. 정원에 꽃이 없어 버려요. 정원에 나무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어요, 집안에. 그럼 집안이 휑하죠. 집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만 그 정원이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해당되는 그 갑목이 또는 을목이 있어야만 그 정원이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어서 기토일주는 모두 남녀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자, 지화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갑을목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 시간에 기토일주 여자가 갑목이 있고 지지에는 수가 없지만 지장간에 수가 있는 경우는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수를 밖으로 끌어올려야 재물이 되므로 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갑목이므로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해야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깃털에게서 재물은 순대 지장간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 술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보다 나무 뿌리가 물을 쫙 빨아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기토 여자에게보다 관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국의 수가 많아도 수운이 약하면 배우자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재물이 있다. 뭐 배우자는 어디든 뭐 이게 사주 관계없이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배우자를 홀대하고 그러면은 뭐 자기 복, 자기 밥그릇 자기 차는 거죠. 자, 원국에 갑목이 있거나 대운에서 갑목이 오면 깝깝해지죠. 아까 기토는 작은 정원인데 그큰 갑이 오면은 큰 나무가 찾아오고 있으면 답답하죠. 정원 입장에서는 원국에 갑갑이 중첩한 경우 위에 갑목 갑목이 두개 있는 거예요. 중첩한 경우 경신 금문이 오면 당연히 치겠죠. 경금이 오면 좋다고 그랬어요. 경신 금문이 오거나 갑목을 이식시켜 주는 무기토운이 오면은 기라다 토가 오면은 토가 있는데 또 무토가 하나 오고 기토가 와요. 그러면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죠. 그런 경우 또는 가지를 칠수 있는 경신 금문이 오는 경우는 좋다. 신금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경신 금문이 오는 거나 갑목을 이식시켜 주는 무기토운이 기라다. 원국에 갑목이 없어도 대운에 갑목운이 오면 답답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원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갑갑함을 느끼게 되고 그큰 나무로 인하여 정원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아주 뿌리채 큰 나무가 아니라 정원을 다 해지고 뿌리를 다 내려버리면 다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여자에게서 나무는 남자를 의미하므로 남자와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갑목 같은 남편이 와버리면 자기 정원을 다 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여자는 깝깝하면 되게 튀쳐나가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갑갑운의 삼명이 되는 운이라도 토목, 건축, 유통, 자동차, 음식 등에 관한 상황과 인연을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요거는 구체적인 사안이니까 그때 보시고요. 자, 입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입에 관계되는 교육, 영업,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인연을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자, 입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유금이나 뭐 그런 말 아닌가? 유금? 사화도. 네. 자, 어제 유금은 입으로 본다고 했어요. 사화도 이제 유금으로 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기토일주 여자가 원국에 없는 목이 대운에 이어지는 경우 갑목이 배우자인데 그 갑목이 술을 끌어들임으로 배우자를 통해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 기토일자가 원국에 없는 목이 대운에 이어지는 경우 갑목이 들어오면서 또뭘 갖고 와요? 갑목이 그냥 혼자 들어오지 않죠. 술을 달고 들어오죠. 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기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생기고 배우자도 생기고 그 배우자가 재물도 끌고 오는 거죠. 나한테는 재물이니까. 자, 흙탕물이 되는 시기에는 재물이 흩어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그쵸? 자, 기토 여자 사주에서 끌어오는 해수를 인목 관성이 합과, 인의 한목이죠? 인목 관성이 합을 합과하는 경우나 관성이 인호술 화국이 되는 경우, 즉, 해수를 사주의 인목이 인의 한목으로 합을 하여 관으로 바뀌므로 재성이 관으로 바뀌어 남자로 인하여서 재물이 들어가므로, 즉, 끌어오는 해수를 인목 관성이 합과하는 경우 또는 관성이 인호술 화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응용하면 될것 같아요. 기토일주 여자 사주에 관성인 인목이 있는 경우 지지의 유금과 오미가 끌어오는 사화가 인목과 형이 되는 경우에는 남자가 견뎌낼 수 없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대운에 수가 오면 형이 해소된다. 다만 수와 금이 같이 대운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금에 의하여 관성이 목이 극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나중에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혹시 그런 사주를 보게 되면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지의 유금과 오미가 끌어오는 사오미로 끌어오죠. 사화가 인목과 형 인신 인사신 형. 인목과 형이 되는 경우는 남자가 견뎌낼 수 없는 경우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자, 기토일주 여자에게 남성인 관성인 간목을 다듬어주는 경신금이 없고, 그러면 남편이 지 맘대로 하겠죠? 시의 자수를 임목과 술토로 인해 끊어오는, 임목과 시의 자수를 임목과 술토로 인해 끌어오는 오화가 좌우충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관인 임목이 기토일주 여자에게 재성인 수와 충돌함으로 남자가 여자 사주 재물에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홀로 살아가는 경우 재물이 생긴다고 한다. 가끔 이제 우리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재산을 탕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사주 좀 그때 좀 보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생업으로 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뭐 소문소문해서 찾아오신 분들 있는데 여자분들 50대 있고 오신 분들은 이제 싱글이거나 돌싱이신 분들 또는 애인을 이제 얻고 생겨서 오신 분들 한결같이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궁합이 맞냐? 두 번째가 이 남자로 인해서 내 재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재밌는 에피소드 있는데 그냥 다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자, 지지의 묘미가 해수를 끌어오는 경우, 지지의 묘미가 해수를 해묘미죠. 해수를 끌어오는 경우, 기틀주 여자 입장에서는 해수는 재성이나 이 재성인 수를 두고 천간의 갑목과 을목이 서로 수를 다투는 경우에는 남편이죠. 남자들이 서로 내 재물을 갖고 다투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기틀주 여자 입장에서는 해수가 재성인데 이 재물을 남자들이 다투는 격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없는 것이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경우 재물이 생기는 명조로 해석을 한다. 이해되시죠? 기토일주에 연간에 재성이 개수가 있을 경우, 연간에 재성이 있을 경우에 비견 무토는 연간 개수와 합부하여 기토의 재물을 없애버리죠. 무게합파로. 자, 기토에 있어서 개수가 재물이에요. 그런데 무토가 있어요. 겁재죠. 무게합파. 그 개수와 합을 해버리죠. 없애버림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는 동업이나 공동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무토는 중국을 의미하므로 중국에 관한 상황에는 재물이 없으니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무토로 인해서 내 재물이 없어지는 격이 된다. 즉, 무토로 인해서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무게합파로 내 재물을 없애버리는 경우는 그 무토에 해당되는 것과 인연을 맺지 말라는 거죠. 나라는 중국이 되겠죠. 무토는 중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의 재성인 개수가 있을 경우는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 개수와 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상의 사람과 동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 의미를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기토일주의 임수는 재성인데 이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하는 경우 목으로 변하고 이 목은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정의 한목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물에 재물이 있다고 본다. 기토일주에 임수가 있는데 정화가 들어와서 정화와 합을 해서 정임 한목으로죠. 목은 뭐예요? 빌딩, 큰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건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건축물에 재물이 있다고 본다. 재밌네요. 인사신 3형이고, 인사신 3형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건, 사고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사고 팔지 않는 것이 좋다. 자수운이 와도 수국을 이루지 못하면 재가 발동할 수 없다. 즉, 기토일주가 사주에 재성인 수가 없는데, 대운에서 수, 가령 병자 대운처럼 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처럼 국을 형성하지 않고 나홀로 재성인 수 하나 덜렁 온다고 하여 그것이 재물이 되지는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세력이 왕한 신자진 수국이 들어와 버리면 기토 입장에서는 수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뭐 딸랑 뭐 병자 대운처럼 자수 하나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게 큰 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제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는데 대운에서 들어오면 그나마 나아요. 10년 대운에 들어오면 좀 낫는데 뭐이 세운 1년짜리 운에서 수가 들어와서 재물이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그냥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국에 있는 유금과 축토가 끌어온 사화가 사화축 유금과 사유축금이죠. 사유축으로 이제 사유축 합을 하기 때문에 사화를 끌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금과 축토가 그런 사화가 재성을 충하면 사해충이죠. 그러면 해수가 나한테는 기토일주의 재성인데 그 사화가 재성을 출하면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고 남자 입장 같은데요. 기토가 남자고 재성이 이제 부인인데 사화가 유금과 축토가 그런 사화가 내 부인과 충을 해버리니까 배우자와 인연이 약해지겠죠. 독자적인 사업과 사업을 해도 그 재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과도 인연이 약하다. 원국에 수가 약해도 대운에 수운이 오면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모은다. 원국에 수가 없는데 대운에 수운이 사라지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자, 수는 나무를 성장하게 하고 돈도 되는데 대운에서 없어지면 그냥 사주에 원국의 재성, 즉 돈, 재물운이 없는데 재물운이 들어와요. 재물운이 들어오면은 대운에서 들어오면 그 돈이 생겼다가 재물운이 끝나면 그냥 싹 나간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탁수가 되는 무기토운에는 중국과 인연을 맺으면 명예가 흩어진다. 원국이 수가 없어도 해외에서 사업을 할 경우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경우. 이게 자, 해외 하면 항상 뭐를 생각하라? 수. 죄송합니다. 수. 자, 기토일주에게 자수가 재성이지만 자오충으로 충을 하는 경우는 재운이라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충이 생겨서 내 재성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운에서 해묘미, 자, 해가 재성이죠. 수니까 해묘미가 되어 재성이 사라지는 경우 목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국내에서 부부 인연을 맺게 어렵다.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요. 원국의 수가 약한 경우에 재성인 수를 마르게 하는 목에 해당하는 건설에 관한 사업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건설을 하면 할수록 내 수를 끌어가 버리죠. 건설은 뭐예요? 갑목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면 할수록 내 재성인 수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괜히 사람이 있어서 재성인 수를 고갈시키는 건설업을 하게 되면 수가 말라비틀어 버리는 경우 또는 건설하다가 파산한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사주보다는 그 재정 상황을 좀 하고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될것 보면서 이야기 될것 같아요. 자, 원국에 화가 없는데 재성이 화부로 화가 생기면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에 관한 사상과 인연을 맺고 살아갈 경우 일생이 편하다. 자, 이거는 화는 뭐예요?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이라고 앞에서 다 설명했어. 오행에서. 근데 화가 없는데 화가 생기는 거예요. 재성으로. 재성이 화부로 화가 생기면 재성은 결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결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인연을 맺으면 좋다는 거죠. 병정 발등인 경우는 자 갑목이 오래오래 공부할수록 갑목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나요? 제가 쌍병사주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부를 오래 할수록 길하다. 길한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겠죠?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뭐 내세울 게뭐 별로 없겠죠? 제 사주가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약간 제가 정치적인 색깔로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하다가 좀 약간 격국이론하고는 맞지 않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냥 물상론 가미 해가지고 대충 제 상황에 맞게 그냥 해석을 했는데 한번 사주 정통하신 분들이 제 사주를 갖고 한번 분석해 주시면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오화가 자수, 자오충이죠. 진토와 해합을 방해한다. 오화는 자수와 신자진 수국이죠. 자수와 진토, 신자진 수국으로 되는 해합을 오화가 방해한다. 왜? 자수하고 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오화는 오시예요, 오시. 오시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 요거 나중에 인연법에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오화는 오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오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자, 기토일주가 지지의 사화와 미토가 있고 사회충을 하고 있어서 재성인 해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때 오화가 와서 사오미로 해합을 하면 해수와 묘목이 해합을 함으로써 재성인 해수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오시성을 지닌 사람과 그는 평생 동업이나 공동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역시 오후시가 낮 시간이므로 낮에 일할 경우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요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후시가 낮 시간이기 때문에 낮에 일하지 말고 밤에 일하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기토일주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세보세요. 자, 기토일주가 지지에 사화가 있고 미토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충을 하고 있어서 사회 또 해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사회충을 하고 있어서 재성 있는 해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오화가 와서 사오미로 사오화가 와서 사오미로 해버리면 사가 끌어가 버려요. 사오미로 가버리면 해수 하나 떨락 남죠. 해압을 해버리면 사오미로 해압을 하면 해수와 묘목이 해합함으로써 재성인 해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오시성을 지닌 사람과 인연을 맺지 말라. 한번 사주 나중에 보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하와 인연을 맺을 경우 배우자 인연이 소멸되는 명조. 자, 진토가 끌어오는 신금과 인신충이 되면 배우자 인연이 소멸된다. 이건 너무 그때 사주를 갖고 하나하나 예시를 해야 되는데 제 사주 명조 편날 일주별 사주 편람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 해당되는 사주가 있으니까 그 사주를 보면서 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진술충미가 되어 흙탕물이 되면 앙이 과목에 취약하다. 그건 좀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진술충미가 되어서 흙탕물이 되면 앙이 과목에 취약해진다. 기토 입장에서는 진술충미가 되면 막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늦게까지 인연을 맺기 어렵거나 해로하기 어려운 명조. 재를 끌어오는 지지가 대운에서 모두 극을 받는 경우다. 갑목이 이식되고 진술충미가 해소되는 경우는 무술대운이라도 중국과 부동산으로서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공직과 인연이 있는 명조. 연애 숙살권. 자, 숙살권은 금매기운이에요, 금매기운. 그래서 법, 금융, 경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연애 숙살권이 사화와 오화의 끌어온 수에 의해서 놓을 수 있다. 자, 금은 무슨 뭐가 있어야 놀수 있다고 했어요? 숙연이 있어야 놀수 있어요. 그런데 사화, 사회충, 해수를 끌어오고 자오충, 자수를 끌어오죠. 그래서 연예인의 숙살권이 사화와 오화에 끌어온 수에 의해서 놀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공직과 인연이 있는 명조다라고 보는 거고요. 숙살권이 연에 있다. 그다음에 초반에 금이 연월에 논다. 연월의 관성이 숙살권과 동조한다. 다왜 연월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판검사가 되려면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늙어서 뭐 40, 50 돼가지고 금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금의 숙살권을 발휘한다라고 보기 힘들죠. 젊어서 이 금의 기운이 왕창 들어올 때 그때 그 금의 기운을 쓸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지가 모두 금기를 끌어온다. 진유학금, 묘유학금, 사유축학금으로 지지가 모두 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공직과 인연이 있는 명조다.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나중에 보실 때 금기운을 막 끌어오는 기운이 사주에 보인다. 이럴 경우는 관직과 인연을 맺으면 좋습니다. 라는 정도로 상담을 하면 되겠죠. 정치 권력과 인연을 맺는 명조. 자루를 지닌 숙사권이 어느 자루라는 것은 뭐예요? 목에 뭐. 자, 도끼는 도끼 날만 갖고 나무를 자를 수 있나요? 아니죠. 도끼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자루가 있어야 돼요. 자루가 하는 것은 나무로 이렇게 도끼 껴는 거. 이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이 있어야 돼요. 이 목이 없는 금은 자루가 없는 도끼예요. 그러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루를 지닌 숙살운이 오는 경우, 자루를 지닌 숙살꾼이 오는 것은 사화가 유금을 불러들이는데, 대운에서 도끼의 자루 역할을 하는 목운이 오는 대운. 그렇죠? 그래서 이 도끼의 자루 역할을 하는 것보다 목이 와야 돼, 목이. 그래서 경금이 오더라도 목에, 사주에 경금은 있는데 목이 없다. 그러면 이 도끼를 휘두를 수 있는 자루가 없는 거다. 그래서 대운에 그 목의 운이 오는 경우에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지닌 숙살꾼이 오는 후, 그 다음에 그런 목운이 오는 대운에 정치 권력과 인연을 맺는 명조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주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사주 명조 책을 보면서 이거는 뭐냐면 기토에 관한 사주죠.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서 좀 이론이 될 만한 거를 제가 말을 좀 만들고 좀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주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정도만 갖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상론 기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